안녕하세요 여러분, 영빈입니다. 반가워요. 아우, 반갑다는 채팅이 되게 많네요. 군대에서 축구 한 썰 풀어줘. 아 근데 저 고민인 게, 번역한 사람들은 항상 어딜 가나 군대 얘기가 빠지진 않아요. 근데 우리 판타지가 듣고 싶을까 걱정이 좀 드는데, 와, 아직도 기억이 나요. 훈련소에 갔는데 인터넷 편지를 줬어요. 보통 7시 반 이후로 줬는데 이렇게 막 걸어오셔서 저를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. 왜지? 첫 번째 인터넷 편지를 봤는데 막 이만큼이 온 거예요. 인터넷 편지가.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도 놀랬죠. 저도 이게 뭐지 싶었음에도 내심 좋았고, 근데 그렇게 이제 계속 오니까 조교가 이제 장난인데 우리 사이가 좀 불편해질 것 같다, 자대 가면 그 어플 깔아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... 아니다 미안하다 이러고 다시 가시고, 하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? 저는 인터넷 편지가 받고 싶었고. 아, 음악 방송 봤었냐고요? 봤었죠. 진짜 많이 봤었죠.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. 아, 내가 저 친구들과 함께 저런 무대를 했던 사람이구나. 애들이 이렇게 방송을 보다 퍼즐 무대하는데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. 아, 저 형 레퍼트 되게 좋다. 그걸 목소리 되게 좋다. 춤 되게 멋있다. 되게 잘생겼다. 끝나면 저를 이렇게 봐요. 그러면 제가 이렇게 민낯에 조명도 없고 의상도 안 입고 헤어메이크업 안 된 상태로 뭐지? 그 눈빛? 애들이? 형 대단한 사람이었군요. 그리고 막 TV를 틀면 그 뮤직비디오 차트가 있는데 1, 2, 3, 4, 5등이 걸그룹 분들이세요. 애들이 항상 봐요. 밥 먹고 보고, 쉬는 시간에 보고. 아니, 저 궁금한 거 있는데, 네. 그 부대에서 뭐 하는 거였어요, 지금? 아, 그 22년도에 군대 복무를 했으면 모르는 안 되는 노래. 근데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. 형 뉴진스 실제로 보셨어요? 뉴진스 실제로 봤나? 근데 왜 못 본 거 같지?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. 근데 옆에서 어떤 애가, 야, 이 형도 지금 군대에 있는데 어떻게 봐? 이러는 거예요. 제가 부대에 있을 때 데뷔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봤나? 정말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굿즈도 사고 앨범도 사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실제로는 처음 보니까, 와, 정말 사랑이구나.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들어요. 실제로 연예인 보면 어떤 기분이냐, 그리고 연예인이 되면 어떠냐. 솔직하게 얘기해요. 좋다. 그리고 나도 이런 삶을 사는 게 감사하다. 그리고 너네로 인해서 나를 봐주는 팬분들이 너네처럼 생각하고 너네 같은 상황일 거라는 걸 생각을 하면 나도 간접적으로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고, 그러다 보면 판타지가 한 번 더 생각이 나고. 가끔 애들이 그래요. 형 연예인 맞죠? 아, 그리고 매번 휴가 때마다 이제 친형이랑 좀 시간을 보냈는데 사격 연습장이 있더라고요. 형이랑 한번 할래?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보여줄게 하더니 진짜 거짓말처럼 형은 이 정 가운데가 삭제가 됐어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쏜 거예요. 김상병 좀 더 분발하지. 그래서 형이 딱 사격 종이를 주더라고요. 네, 이제 그만할까요? 드레스 코드를 정해달라. 드레스 코드, 코트 입기엔 좀, 그러면 아이보리 색깔의 가디건을 꼭 입어주세요. 아이보리 색깔의 가디건 없으면 하나 사세요. 왜냐면 정말 오래오래 입을 수 있고 어느 옷에나 어울릴 수 있고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기 때문에. 저도 아이보리 가디건은 벌써 두 개나 있거든요. 커플티 하려고 입고 오라고 했어요. 앞으로의 김영빈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SF9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